시세청이 실시한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52만 2천 가구에 근로장려금으로 총 4,020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만 7천 가구를 최종 심사한 결과 52만 2천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4,020억 원.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2009년부터 3년간 누적된 금액은 총 1조 2,926억 원으로 이는 168만 가구에게 돌아갔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신청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11년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의 추진 과정과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신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에 근로장려금 집행 업무와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항목은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와 제도 인식 경로, 전화예약 회신제도 도움 정도, 실생활 도움 정도와 근로장려금 사용처 등 17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근로장려금 신청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1%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각 분야 만족도를 토대로 계산한 종합평균 만족도는 2009년 85.7%, 2010년 88.2%에 이어 올해까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제도 도입 단계부터 현재까지 신청자 편의 위주의 업무 개선과 지속적 수급을 통한 신뢰감이 작용한 결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면 우선 근로장려금 인식 경로와 관련해 세무서 발송 안내문으로 알게 됐다는 비율이 4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터넷 광고와 기사, 주위 사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전화예약 회신제도 또한 신청자의 85.6%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는 27.7%에 그쳐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세무서 방문 신청자의 신청서 자기 작성 능력과 관련해서는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이 59.1%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신청자들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근로장려금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생활비는 2009년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 69%를 나타냈고 자녀 교육비는 소폭 감소해 올해 25.4%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수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될 예정임을 감안해서 휴대전화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전화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보다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라는 근로장려금 도입 취지에 맞게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가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우정입니다.